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병원과 학교 그리고 우체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공 분야 종사자들인데 왜 파업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명이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데다 정부가 약속과 달리 정규직화를 시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늘에 찔리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를 하면서 그분이 환자 방에 들어갔을 때 감염 위험성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간단한 마스크 하나만 쓰고 들어가거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이지만 이들은 학교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말합니다. 급식 노동자와 방과 후 교사, 돌봄 전담사까지 도내 교직원 4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공무원을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호봉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정규직해서 호봉제로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1년 된 사람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우정 노조도 다음 달 9일부터 총 파업에 들어갑니다.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업무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특히 도내 집배원들은 면적당 인원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어 어려움이 더 큽니다. 군 지역은 이제 배달 거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죠. 뭐 하루에 뭐 100km 이상씩 뭐 오토바이 타고 한다는데. 시민과 밀접한 공공 부문에서부터 처우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요즘 소방관에게서 직접 구입한 소화기가 불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소화기를 판 사람은 소방관 복까지 입은 가짜 소방관이었는데요. 이 단속에 예민한 중소상인들을 주로 노렸다고 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식당, 소방특별조사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주인은 3년 전 소방관이라는 사람에게서 5만 원을 주고 소화기 두 대를 사서 비치했는데 조사 결과 노후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소화기 사용 연한은 10년인데 3년 전 산 소화기는 사용 연한이 지난 불량품이었고 판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었던 겁니다. 최근 음식점이나 상가 등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가 진행되면서 불량 소방용품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도 주황색 소방 근무복을 입고 온 남자에게서 소화기를 샀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강원도 횡성에서 확인된 사례만 4건. 모두 소방관을 사칭한 남자에게 3에서 5만 원을 주고 엉터리 소화기를 샀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화기 등 어떤 소방용품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기를 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소방서나 경찰서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소방당국은 실제 화재 때 사용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를 파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소화기 방문 판매 현장을 목격하면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조합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동해항공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등 업무 방해와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항공 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조합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은 업무 방해와 배임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김모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지만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로 봐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 부위원장은 브로커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이 인정돼 배임 수재와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만 근로자를 독점 공급하는 항운 노조는 조합원 결혼이 생기면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와 재판을 지켜본 일부 조합원들은 위원장 권한이 막강한데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을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노조 들어가면 돈을 얼마 쓴다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자리는 돈을 안 받았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브로커하고 다른 사람 다 받았는데 위원장이 안 받았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닐까. 동해 항우 노조는 지난 3월 새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양구 해안면에서는 주인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짓는 무주지 농민들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무주지 정리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예전 정부의 말로만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전방 지역인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이곳에 경상도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켜 농사짓게 했습니다. 황무지였던 땅을 잘 개간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주인 없는 땅, 즉 무주지가 아직도 960헥타르나 됩니다. 해안면 전체 땅의 15% 수준입니다. 제 주변으로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무주지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땅 정리에 나섰지만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안면 땅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된 정부합동 TF팀이 꾸려졌습니다. 실무 작업에 앞서 해안면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는데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농기계가 흔치 않던 시절 삽과 호미로만 땅을 일궜는데 이제 와서 무주지를 국가가 감정가대로 농민에게 팔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감정가로 나오는 대로 4, 5만 원 나오는데 9,000평이면 엄청난 돈인데 농민이 그 돈을 맺을 수가 없어요. 감정가 대신 공시지가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개간한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게 농민들 요구입니다. 인력과 돈을 들여서 이렇게 옥수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감정가로 가져가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감정가를 그걸 왜 하겠습니까? 등기는 따로 사지. 합동 TF팀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지금부터 꾸준히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안면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쯤 무주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측량 작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나홀로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강원도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인 가구 수는 모두 21만 1천 가구로 도내 전체 가구 수 63만 1천 가구의 33%를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오른 수치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노년층 인구가 많고 20, 30대 청년층은 결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펼친 대역전극의 주역 조재환 선수가 프로축구 1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의 미드필더 조재환을 하나원큐 K리그 17라운드 MVP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환은 지난 23일 포항전에서 0-4로 뒤지고 있던 후반 3골을 넣으며 5-4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강원FC 정조국, 발렌티노스, 신광훈도 17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랜드가 옛 동원탄조와 사북광엄소 일대를 탄광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옛 동원탄조와 일대에 석탄산업박물관과 탄광체험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는 탄광문화공원 2단계 사업을 2021년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이었던 옛 동원 탄조는 현재 48m 높이의 수직 갱타워와 채탄 시설 등이 보존돼 있습니다. 원주 의료고등학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지정하는 RA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의료고는 고등학교로는 유일하게 RA 지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3학년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도 국가공인 RA 전문가 2급 응시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의료고는 전교 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 특강 등을 통해 꾸준히 RA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4명이 RA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춘천시가 일회용품 사용금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청사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용 빨대를 사용해야 하고 민원인 등 방문객을 접대할 경우에도 다회용 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입니다. 이 운동은 시청 본청과 출자 출연 기관에서 먼저 시행하고 오는 10월부터는 민간 위탁기관과 춘천 관내 공공기관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평창을 찾는 여행객들을 위해 평창 관광택시가 운영됩니다. 관광택시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일반 택시와는 달리 이용객들의 탑승 시간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2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평창군은 관내 택시 사업자와 개인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시범 운행을 진행하고 8월부터는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시민 제안 사업을 연중 공모합니다. 강릉시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일환으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시민 제안 사업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합니다. 또 다음 달 이후에 접수하는 시민 제안 사업은 오는 2021년에 반영하는 등 연중 공모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정선에서는 고안 함백산 야생화 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정선 인형극제를 시작으로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는 고안 함백산 야생화 축제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사북 석탄문화제는 다음 달 26일부터 28일까지, 아우라지 뗏목 축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열양면 아우라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 들어 춘천에서 처음으로 세균성 이질 감염자가 확인돼 방역당국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5살 아이가 세균성 이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세균성 이질 환자나 보균자가 배출한 이질균을 입으로 삼켰을 때 감염되는 급성 장관 질환으로 제1군 법정 감염병입니다. 춘천시는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할 때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길거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립대 총장 인사청문회가 어제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 10명은 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전찬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게 경영 철학과 전문성, 도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특위는 내일까지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전 후보자는 정선 종합고와 강원대를 졸업했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기획관 등을 역임해 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양양읍 일부 아파트에 액화천연가스 LNG가 도시가스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올해 25억 원을 들여 조산리 공급관리소에서 양양읍 보건소 구간에 정압기 한 곳과 중압관 3,127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에서 양우 내안의 아파트까지 저압관 940m도 설치해 이르면 연말부터 LNG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찬빛 도시가스가 정부로부터 도시가스 배관 건설 융자 지원금 27억 5,900만 원을 배정받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기 위해 학교 지원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수학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교구를 활용한 흥미있는 수학 교육과 문제풀이 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 수학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수학 포기 학생은 초등학교 8%, 중학교 18%, 고등학교 2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정노조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음 달 9일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우편물과 택배 대란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면적 대비 집배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다 우체국이 아니면 택배를 이용하기 어려운 산골 마을과 군부대가 많아서 총파업 시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도내 집배원 수는 761명으로 면적당 인원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0.04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파업이 시작되면 우편과 택배 배달 공백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백살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강연이 춘천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 강원연구원 회의실에서 백살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진행하는 삶이 무엇냐고 묻거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열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연세대 철학과 교수로 30년을 지낸 뒤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백살 철학자입니다. 더위를 식혀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대회가 춘천에서 펼쳐집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춘천 의암호 수상스키장에서 제33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선수권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35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슬라롬과 트릭, 점프, 웨이크보드 등 4개의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제대회 파견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6년 연속 수상과 도우수축제인 철원화강 다슬기축제가 오는 8월 1일부터 나흘 동안 김화생활체육공원과 화강시리공원에서 열립니다. 화강 워터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다슬기 축제는 대형 수영장과 화강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비롯해 각종 공연 등을 즐길 수 있게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